여러분들 함성 주셔야죠. 다시 한번 더 손 한번 질러주세요. 나리입니다. 네. 아, 숨 좀 돌리세요. 숨 좀 돌리시고. 네. 자, 숨 좀 돌리시고. 네. 자, 우리 피피라니요. 우리 해운대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정식으로 인사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라니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할게요. 오, 야, 와, 우리 기계가 긴장했어. 네, 아, 역시 기계도 무인을 하나 부탁하더니 근데 이 마이크로. 지금 욕심쟁이여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트렌드세터 라니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라니아입니다. 자, 벌써 우리 라니아가 7번째 싱글 앨범으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네, 진씨 우리 라니아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요? 네, 끝까지 그거 쓰실 거예요? 네, 아, 저희는 괜찮은데요. 네, 아, 혹시나 이게 네 유튜브에 올라갔을 때 또 어떤 반응이 있을지. 네, 자,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희가 지난 앨범 8개월 만에 이제 컴백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네. 저희가 지난 앨범에도 버스킹을 되게 여러 번 했었거든요. 아, 버스킹 아니고 버스킹. 버스킹. 네, 버스킹. 버스킹을 네. 네, 여러 번 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행주대첩춤이라고 해서 되게 사랑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랑을 받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여러분들과 네. 가까이서 소통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저희가 신곡을 아직 공개를 안 했습니다. 아직 공개를 안 했는데 네. 우리 이 자리에서 네. 우와. 그래서 버스킹 프로모션을 저희가 대한민국 곳곳 방문을 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소통을 하자 네. 이렇게 해서 지금 곳곳을 돌고 있습니다. 아우, 너무 멋집니다. 진짜 아까 전에 제가 살짝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방송보다 일단은 먼저 대중 분들에게 다가가는 버스킹 공연으로 신곡 발표를 하고 싶다라는 우리 비피라니아 마음이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박수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행주대첩을 모르시는 분 계신데요. 유튜브에서 너무나 이슈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별명이 이제 유튜브 여신. 네, 1000만 뷰를 찍은 너무 핫한 영상인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자, 그 못지않네 이제 신곡을 해주실 텐데요. 오늘 그래도 우리 해운대 여기 있는 팬분들이 우리 라니아에 대해서 또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단독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라니아를 위한 이미지 게임 준비했습니다. 네. 자, 간단해요. 네, 이제 제 질문을 듣고 이거에 해당하는 멤버를 지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지 게임을 하는 건데요. 네, 네 조금 걸그룹으로서 조금 이미지가 까질 수도 있는 네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본인만 아니면 되니까요. 네, 잘 생각 한번 해보시고 네, 자 지목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라니아 멤버 중에 식탐이 식탐이 제일 많은 멤버는 자 네 식탐이 많아요. 식탐이 많아. 별명이 포드파이터. 혹시 본인이 제일 많이 먹어본 음식의 양이 얼마나 되나요?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괜찮아요. 뭐 라면으로 쳐도 되고요. 뭐 개수로 쳐도 되고 제일 많이 먹어본 대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네. 요즘 먹방 먹방이 좀 유행했죠. 제가 봤을 때 성인 남자 대식가분들 못지않게 네. 예를 들자면 라면 5개도 적든히 먹지 않아요. 라면 5개요? 네. 와. 근데 이거 터미네이터네요. 아까 진짜로 평소에 네. 삼시 세끼를 다 챙겨 먹는데 라면 5개 먹고 한 2시간 있다가 케이크를 사러 가서 혼자 케이크를 숟가락으로 퍼먹고 있더라고요. 진짜 네. 저희 엄마 말이 맞네요. 네, 여자는 음식 들어가는 음식 배하고 네, 디저트 배가 따로 있다고 하더니 네. 그만큼이나 이렇게 드시는데도 네, 이렇게 또 관리를 하신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그죠?
혹시 요즘에 유행하는 입금 전후 뭐 이런 것도 좀 있죠? 네, 입금 전에는 이렇게 좀 살이 쪘다가 네, 입금 후에는 이렇게 또 관리대에서 나오는 네, 우리 라디아일 수도 있어요. 네. 자, 두 번째 질문하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잠이 제일 많은 멤버는? 자, 잠이 제일 많은 멤버. 참으로 좀 말씀해 드리면 이 두 분께서는 잘 못 알아들으시죠. 네, 이해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자, 네. 하나, 둘, 셋! 자, 누구죠? 또예요? 여기! 또예요! 이바람! 이관왕을 하신 분에게는 저희가 작은 이벤트가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네, 아, 저쪽으로 갔네요. 네. 아, 잠이 평소에 많아요? 네, 아니요, 제가 네. 잠이 네. 네. 아니에요. 이게 혜미가 네. 눈만 붙이면 자요. 머리만 갖다 대면? 그러니까 먹다가도 자요, 혜미가. 먹다가도 자고? 네. 먹다가도 자고? 아, 그렇긴 한데요. 네. 약간 저희 멤버들은 이제 네. 평균 보통 사람들처럼 이제 밤에 잠을 자고 네. 낮에 활동을 한다면 이 친구는 이제 네. 밤에 모두들 잘 시간에 눈이 떠 있고 네. 아침에 모두 활동할 시간에 잔다. 그래서 자는 모습밖에 못 봐요 아침에. 혜민 씨 괜찮아요. 야행성이에요. 네. 혜민 씨 입 모양이 네, 욕을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이까지는 괜찮은데 아이씨는 그렇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죠. 정말로 이제 정말 서로의 멤버에 대해서 정말 잘 아는 이제 진짜 분들이구나. 두 번째는 혜미 씨만 네 독박을 썼구나. 네. 차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날지 모릅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지윤 씨 이번에 보여드릴 곡을 한번 소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원래 라니아 스타일이어 섹시 컨셉을 주로 하던 걸그룹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여름에 맞게 섹시를 버리고 걸크러쉬적이면서 여름에 맞는 시원한 곡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버리지 말아요. 네, 그래서 원래 막 어렵게 설명하면 뭐 팝 아트적인 화려한 무슨 뭐 막 무슨 레트로 하우스 장르 막 이런 거 얘기하라고 실장님이 그러셨는데요. 그냥 간단하고 가볍게 여러분과 좀 더 소통하고 다가가고자 준비한 곡입니다. 자, 뭐 말이 필요 없겠습니까? 최초로 여기에서 신곡 무대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여러분들 주인공이 되신 만큼 우리 라니아에게 응원의 박수가 필요합니다.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